국화인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양 개수 묻고 답. 양이 아니고 개수네요. 개수 묻고 답하기입니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 한번 써볼까요? PIPLE. 아, 선생님이 전번에 민성이가 people 틀린 걸로 틀린 거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틀리고 있네요. 피플 틀렸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쓰면 피플 소리는 나겠지, 날 수도 있겠지. 이거 한번 틀린 게 아니고요, 세번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이번 틀린 개까지 합치면 세 번이에요. 피플이라고요. 스펠링이 좀 어려우면 연습을 좀 해오셔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럼 여기서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이란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집어넣으면 개수 묻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몇 권이라고 묻고 싶을 땐 How many book? How many books겠지. 책몇 권인지 궁금할 땐 How many books? 사람들이 몇 명인지 궁금할 땐 How many people? 남자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남자애들 몇 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boys? How many boys? 자, 그래서 book, boys, people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books, boys, people의 공통점은? 여러 개 아니면 여러 명을 말한다. 일단 무슨 시예요? 이름씨. 당연히 이름씨고요. 이걸 보고 무슨 형이라 그랬죠? 무슨 형태라고. 무슨 형태예요? 무슨 복수형이라는데. 복수형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일단은 그냥 people은 사람들을 어차피 소개하는 말이라가지고 S를 그러면 북스는 책 여러 권이고 책한 권은 어떻게 표현해요? 북 보이즈는 남자아이들 여러 명이고 남자애 한 명은? 보이 그러면 사람 한 명은? 사람 한 명은 자, 요거 세 번째 알려드린, 아, 두 번째 알려드린 거네요. 사람 한 명은 뭐라고 한다? person? person이라고 person. 했었습니다. 자, boy가 boys 되고, book이 books 되는 걸 보고는 뭐라 그랬죠? 무슨 복수형 같아. 무슨 복수형이라 그랬죠? 무슨 복수형이었지? 무슨 복수형이라 그랬었죠? 규칙 복수형. person이 people 되는 건 무슨 복수형이라고 했죠? 불규칙 복수형. 유규칙 복수형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름씨 중에는 book, books, boy, boys, person, people처럼 셀수 있는 이름씨도 있지만 셀수 없는 이름씨도 있죠. 민석이가 알고 있는 이름씨 중에서 셀수 없는 이름씨가 뭐가 있을까요? 셀수 없는 거. 공기? 뭐라고요? 뭐, 공기? 공기, 영어로 뭐죠? Air? Air.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몇명 있는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것 같은지 일단 민서이가 생각하는 표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How many? How many? Air? Air? How many 많은 공기가 있니? How many air? 그 다음? 에어는 일단 에어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냥 셀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요 How much? 오케이 okay.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은 뭐다? How much air is there? How much air is there? 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 민서이가 생각했는 거하고 정답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many는 그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뜻이 있긴 한데 many의 정확한 뜻은 뭐다? 셀 수 있는 거래 개수가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냥 많은이 아니고요. 셀 수 있는 것이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much의 뜻은 뭘까요? 정확한 뜻은 셀 수 없는 개수가 셀 수 없으면 개수라고 할 수가 없죠. 머치의 정확한 뜻은 셀 수 없는 것이 양이 많 양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치의 뜻은 양이 많은이고요. 매니의 뜻은 개수가 많은 개수가 많은 세려봤더니 어? 세려봤더니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오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매니 매니라고 하고요. 머치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게 아니고 동그라미는 한 개인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머치라고 한다. 그래서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거 없는 이름씨 명사가 와야 된다. 매니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너 그때 그쵸? 개수 묻고 하는 거, 양 묻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면 틀렸다고 얘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거를 바르게 고치면 바르게 고쳐서 고쳐줘야 되겠죠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How many people 어? 이거 읽어 무슨 이게 people 있을까? 아, pencil. How many pencil? 이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pencils가 그렇지. 되게.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연필은 셀 수 있죠. 있는데 many 뒤에 쓰려면 반드시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형.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쓰는 것도 틀렸어요. 뭐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두 군데가 틀렸어요. 이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How many? How many cups? 이렇게? Yes. How many cup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바르게 고쳐주세요. How many letter? 이거 읽어보세요. Letter? Water, water. 아, 진짜. 초6이 water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어쨌든 빠르게 고쳐주세요. 일단 how much water 요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water의 뜻은 뭐고? 물. 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없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 How much water.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민서이가 틀렸던 두 번째는 뭐냐. 자, 여기에 맨 있어서 틀렸다는 거 지금 설명했고요. 한 군데 더 틀렸죠. 한 군데 더 틀린 거는 뭡니까? 그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뭐가 아니라 are이 아니라 is. 왜 그럴까요? 어, are은 일단은 그 they are how much air는 안 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셀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개의 느낌이 아니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몇 개의 느낌이야? 동그라미는 커지긴 커졌지만 한 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만 길어봤자 뭐예요? how much air는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라 해야 돼요? is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re에 대해서도 전에 설명했었죠. there에 대한 얘기 기억나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there은 거기에 거기로란 뜻이 있고 그리고 뭐 비동사에 가면은 무엇무엇이니라고 뭔가 바꿔주는 그런. 아, 이거 또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일단 얘기부터 했죠. 아무 뜻 없는 there가 있는데 이때 there의 특징은 뭐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there는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비동 함께 사용되는 비동사의 뜻이 뜻이 있다로 바꿔 싶어. 있다란 뜻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주는 대열가 있다. 됐습니까? 다음번에 물어보면 뭐 이거랑 똑같이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이해했다는 걸 좀 증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인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오케이.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은 지금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랬더니 9. 오케이. 근데 이거는 9 일단 한번 써볼까요? N-I-N-E 이거인데 이거는 여러 많이 생략된 거죠. 아홉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There are 아홉 명의 사람들이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정식 문장으로 말해주는 게 좋겠죠. 예, 이 표현 어떻게 할까요? There are 9 people. 그렇죠. People 한번 써볼까요? P-E-O-P-L-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자, 밑줄 친 두 군데만 읽어주세요. Are there? Are there? 했더니 There are. 오케이. 나인의 뜻은 뭐고? 아홉. 구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질문? 숫자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How many? 애 뜻이 뭐길래?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물어보면 구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것도 다 했던 겁니다. 옛날에 감자가 몇 개 있다 할 때. 그렇죠? 좀 들어봐요? 좀 들어봅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은 뭐고?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뭐, 아홉 명이 있으면? There are 9 people. There are 9 people.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이제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 한번 써볼까요? P-E-O. 잠깐만요. P-E-L. P-E-L. L-E.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을 무슨 형태?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 복수형으로 바꿔 끼면 책이 몇 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이렇게? 수. 오케이. 책 몇 권 있니?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s are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4. 오케이,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There are four people. 오케이. Four. 오케이, 이번에는 사자가 몇 마리인지 궁금한가 봐요. 몇 개 다 궁금하네. How many people? 아, people. How many lion are there? 아, lion 수. How many 있을 때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How many lions are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두 마리 있으니까 There are two lions. Two 한번 써볼까요? T-W. 오케이. Two. 그 다음에 원숭이가 몇 마리인지 궁금하네요. How many monkeys are there? 써볼까요? M-O-N-K-E-Y.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아, how many monkeys?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How many lion이라고 그랬었고요. How many monkey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How many monkeys are there? 네. 물어봤더니 일곱 마리 있대요. There are seven monkeys. Seven 써볼까요? S-E-V-E-N.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세 마리 있다면 three 써볼까요? T-H-R-E-E. 오케이. 만약에 여덟 마리 있다면 There are eight monkeys. Eight 한번 써볼까요? E-I-G-H-T. 오케이. 만약에 열한 마리 있다면 There are 11 monkeys. 11 써볼까요? E-L-E-V-E-N. 오케이. 만약에 열두 마리 있다면 There are 12 monkeys. 12 한번 써볼까요? T-W-L-V-E-N. 아, 살짝이 사실 없는데. 오케이. 얘가 어떤 소리 날 것 같아요? 12? 12? 이래서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T W E B 그러면은 There are 12 monkeys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고쳐보자면
TWEN. 자, 그래서 뭐 T W E L V E N 12이 아니고 12입니다. 12구요. 그 다음에 11이구요. 12구요. 11이구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뭐 숫자는 전체적으로 잘 하긴 했는데요. 근데 people하고 12 틀리셨네요. 특기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